시향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 녹음하고 있는 환경에 여름 벌레 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거예요. 시향지는 향수 가게에서 어떠한 향인지 맡아볼 때 사용하는 종이에요. 아로마 테라피에서도 사용합니다. 정류를 브랜딩할 때 사용해요. 브랜드 정류를 만들어서 트리트먼트 이용하고 또 천연 향수 같은 프레그런스도 만들고 생활 속에서 필요한 장면들에 사용합니다. 실용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름이니까 벌레들이 싫어하는 브랜드 정류를 조합해서 벌레가 멀리 도망가도록 스프레이를 만들기도 해요. 알고 싶은 향기가 있을 때 정류병으로 직접 향기를 맡기보다는 시향지로 향기를 맡아보는 방법이 향기 그 자체에 대해서 좋은가 어떤 향기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향기가 날아가는 휘발 속도에 따라서 변하는 향기도 경험할 수 있어요. 휘발 속도에 따라서 변해가는 향기를 경험으로 알고 있으면 상상하고 있는 이미지를 향기로 표현하는 데 아주 많은 도움이 돼요. 조향사 같은 작업이겠죠? 그렇게 브랜딩할 때 필요하답니다. 시향지는 프랑스어로 길고 가느다란 빵 조각을 말합니다. 원래는 적신다라는 의미예요. 프랑스 식사에서는 계란 반숙을 에그 스탠드에 세워서 윗부분 껍질을 깨고 좁고 길게 자른 빵 조각으로 계란 반숙을 찍어서 먹어요. 이렇게 사용하는 빵을 무에트라고 불러요. 음식 문화에서 힌트를 얻어서 길고 가느다란 종이에 향기를 적신다는 이미지가 연상되어서 향기의 세계에서도 무에트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시향지를 무에트라고 해요. 무에트는 종이에서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하고 일정한 양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하고요. 향기가 긴 시간 동안 지속해야 하고 흡수해도 피거나 하지 않아야 합니다. 브랜딩할 때 무에트를 이용하면 브랜딩에서 이야기하는 기본 향기의 어울림에 대한 지식 이외에도 자신의 감각으로 향기를 이미지화할 수 있게 돼요. 향기 테스트를 하고 난 무에트에는 향기가 남아 있어요. 잔향을 활용해서 기억의 실마리로 향기를 이용해 보세요. 사용한 무에트를 유리병에 꽂아서 인테리어 소품으로 간단한 디퓨저로 연출이 가능합니다. 향기를 테스트하는 작업에서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